그녀에게는 인간적인 매력도 있어. 네. 참 인간적이야. 그 인간적이 오래 가면 가족이 됩니다. 턱이라도 이렇게 받쳐서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뽀뽀해주고 싶지 않아요? 남성분들? 일에 대한 실력에 자존심이 강한 여자를 볼 때, 같은 여자로서 엄지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약간의 신비한 매력은 남겨둬라. 전부 오픈하지 다 그냥 너무 튼다 그러잖아. 우리가 말고. 트름 튼다, 네. 방귀, 가스 튼다, 뭐 네. 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틀기 위해서는 보이스한 매력을 풍겨야 되고 컨셉을 잘 잡아. 난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여성이냐? 나는 섹슈얼한 매력이 있는 여성이냐? 지고지순하냐? 야리야리한 여자냐? 그냥 백치미의 인형으로 갈 것이냐? 뭔가가 컨셉이 정해지면 함부로 트름트고 이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살짝살짝 컨디션도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거는, 절대로 네. 첫날 무너지지 마세요. 첫날 무너지면, 얘기가 너무, 네. 아니, 뭐, 왜 그런데? 뭐야, 자기네들. 내가 말하는 무너진다는 거는, 아무리 저 남자가 매력이 있고, 놓치고 싶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술 먹고 깔라가 되면 안 돼. 적당히 인지를 하고, 적당히 느슨한 면은 있지만, 절대 가벼워 보이지 않게, 약간 휘청은 하되, 가지고 늘어지지, 싶게, 네. 쟁취하고 싶고, 나의 값어치를 올려야 되잖아. 네. 세상에 눈꽃은 나 하나야. 이런 것처럼, 세상에 어우동은 나 하나야. 그러면 얘는 어우동만 갖고 싶지, 홍길동을 갖고 싶진 않잖아.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무너지지 말아라. 그 말은, 왜 남녀가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먹고 나중에는 소주 한잔 할까요? 뭐 이러면 가볍게 술 한잔 하잖아. 그랬을 때 적당히 취해라. 내 흥에 겨워서 칠랄래 팔랄래 하는 순간 환상 다 깨져. 그거는 좀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매력도 있어. 참 인간적이야. 그 인간적이 오래 가면 가족이 됩니다. 가족끼리는 근친상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족 같은 분위기는 결혼하신 다음에, 그 전까지는 가족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보이프렌드고 걸프렌드의 느낌이 나게끔 이 설레는, 네. 큐피트의 화살, 하트가 수시로 색깔이 파래졌다, 빨개졌다, 적신호가 떴다, 청신호가 떴다, 이런 식으로 밀당을 잘해야 돼. 그래서 남자를 매료시키는 그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고, 그 매력은 사실은 아우라, 카리스마, 요런 걸 얘기해요. 눈, 코, 입이 꼭 선명하고 이쁘지 않아도, 오, 반달 같은 눈에도 눈웃음이 들어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콘택을 할때 미소를 지으면서, 거기서 이거 팔짱 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는 여성과, 그래도 턱이라도 이렇게 받쳐서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뽀뽀해주고 싶지 않아요? 남성분들? 나를 몰두해서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하다못해 뺨에라가도 뽀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끔 할때 나의 매력이, 내가 잊었던 매력, 내가 몰랐던 매력, 거기에 성격까지 좋고 다식하고 다박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의 일도 사랑하는 여자. 다 좋은데 백수야. 근데 부모님이 재벌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부모님은 평범한데 나는 백수야.
그거는 앞에 거 아홉 개가 좋아도 한 방에 갑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가장 나다운 일을 몰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에 열중하는 남자가 정말 섹시하고 또 여성이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하고 자긍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일에 대한 실력에 자존심이 강한 여자를 볼 때 같은 여자로서 엄지척 멋있다 난 저러고 싶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괜찮아도 머리도 뇌가 허약하고 거기에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성 명품만 걸칠 줄 아는 된장녀라면 그거는 평생 가도 남자 등골 빼먹어 근데 조금 실루엣이 곰돌이여도 무엇인가 자기 일에 열중하고 몰두하고 남도 배려하고 성격도 유들유들 둥글둥글 모든 것에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고 그게 사선을 넘지 않는 묘한 밀당이거든 저 같아도 핸드폰 쓴다 까고 싶죠 조가 진짜 친구 만났어? 몇 시인데 톡이 안 와. 여기까지 올라오지. 근데 그거를 다 뒤지는 순간 난 무너지는 거야. 우리 꽃님들 잘 들어. 그럴 때는 말을 돌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어디 있었어? 이거랑 우리 자기야는 얼마나 바빴으며 이쁜 일을 잊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근데 역겹게 애교를 떠는 게 아니라 살짝 너 걸리면 뒤진다 이게 까여야지 그런 매력이 있으면 남자들은 술술술술 단순해요 남자들은 우쭈쭈 해주고 넌 영원히 나의 보디가드고 내 사랑이고 내 애인이고 너를 무척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 모습만 믿음만 보여줘도 남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려고도 노력을 하는 게 남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명말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시키고 당근과 채찍을 잘 주면 돼. 그게 밀당이야. 너무 착한 여자도 지루하고 너무 악랄하게 집요하게 나를 소나기에 잡으려는 여자도 지긋지긋해. 신물이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줄 알고 때로는 눈 감아주는 너그러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독되든 벗어날 수 없는 얘한테서만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제가 이론은 죽이게 알거든요 근데 이게 실천이 꽃님들 실천이 어렵습니다 근데 같이 노력합시다. 선생님의 꿀팁을 다 같이 받아들여서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의 가슴을 불사지르기 위해서 꽃님들 노력해요. 감사합니다.